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다이어트로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소화불량. 오랜 기간의 다이어트 속 폭식과 절식의 반복으로 인해 소화기관이 약해진 탓도 있고요. 음식 앞에 서면 불안이 올라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섭취를 하다가 체기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남성분들보다 몸이 찬 여성분들이 소화기 불편함이 자주 발생해요. 이 밖에도 변비가스 소화불량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필요한 영양 부족, 운동 부족 등도 있습니다. 소화기 컨디션이 떨어지면 얼굴에 트러블도 발생하고 얼굴이 붓는 것도 너무 속상하지만 제일 속상한 건 소화기 컨디션이 떨어지면 소화불량은 내 신체 컨디션을 상당히 저하시켜서 기분도 다운되고 예민해져서 그날 하루 전체가 쏘쏘하게 흘러갑니다. 솔직히 변비가스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배가 정말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 공복을 유지해주는 동시에 전신의 릴렉스를 도와주는 반신욕을 하는 것이지만 일상 속에서 허기짐을 오래 유지하는 것도 갑자기 반신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고 어디서든 할수 있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 방법을 기가 막히게 또 찾아왔어요. 자, 우선 따라하러 가 봅시다. 루틴은 총 3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작은 30초씩 진행됩니다. 1. 하늘 보고 누워 무릎 사이 꽉 모아 당기고, 손으로 조금 더 당겨 준비합니다. 호흡 내쉬며 상체를 최대한 올려주세요. 상체 올림과 동시에 복부는 최대한 쏙 집어넣는 힘. 무릎 사이에 1등 당첨된 복권이 있다 상상하며 무릎 사이도 내내 꽉 모으려 노력해 주세요. 옆으로 누워 TV 보는 자세, 위쪽 손으로 발바닥을 잡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를 유지하며 복부는 최대한 납작하게 집어넣고 기다려주세요. 반대쪽도 진행하겠습니다. 3. 일어서서 발은 매트 너비. 오른손은 가운데, 왼손으로 오른 발목을 잡고 오른쪽으로 몸을 회전시켜 주세요. 몸은 최대한 빨래 짜듯 회전시켜 주고 복부는 납작하게 쏙 집어넣어 유지해 줍니다. 반대쪽도 진행하겠습니다. 왼손 가운데, 오른손으로 왼발목을 잡고 왼쪽으로 몸을 회전시켜 주세요. 특히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꽉 집어넣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소 저와 함께 해오던 운동들보다 훨씬 쉽고 편안하죠? 혹시 식사 직후에 불편함이 생겨서 빠르게 해결하고 싶더라도 이 루틴은 꼭 식사 후 최소 30분 이후에 진행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나는 태초부터 장 건강이 좋지 않았다, 만성 변비로 20년, 30년째 고생 중이다 하는 분들은 아침에 공복으로 매일매일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소화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소화기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거예요. 보통 저는 아침에 야외 산책이나 조깅 혹은 헬스장에 가는 거를 선호하는데 요즘은 부쩍 나가기가 귀찮아서 아침 기상 후에 물 한 잔 그리고 이 화이락 이너제틱 한 포 먹고 홈트레이닝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쑥스. 이 화이락 이너제틱, 이 예쁘게 생긴 게 주 원료가 6년근 홍삼에 식이섬유까지 들어갔고요. 무려 5가지의 과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홍삼이지만 홍삼의 쓴맛보다는 과일의 은은한 단맛이 퍼지면서 평소에 홍삼이 써서 섭취가 어려웠던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젤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만성 변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빵 하고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던 불편함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효과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건강관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휴대가 편한 젤리 형태라서 간식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좋아요. 이거는 냉동실에 얼려뒀던 거 꺼냈는데 저는 이렇게 얼려뒀다가 먹고 있습니다. 너무 욕이네요. 홍삼 자체가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액 순환에도 좋지만 화이락 이너제틱에 식이섬유까지 들어가 있어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앞에 알려드렸던 운동할 때 혹시 나는 움직이기 너무 힘들다, 힘이 없다 하는 분들은 미리 얘 한 포 혹은 두 포 챙겨 먹고 운동 들어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올려주더라고요. 광고 끝! 저뿐만 아니라 휴가철인 요즘 홈캉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홈캉스에는 또 홈트가 제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너제틱과 함께, 홍삼과 함께하는 바캉스, 홈캉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